거기 있어요? 시? 네? 여기 E 플랫으로 돼 있어요. E 플랫. 세상 모아서 아 너무 높다 이건. 그러면 C. C로 할까? 세상 모든 죄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주님 나를 사랑하시사 새 삶을 얻게 하셨네 주님 그 사랑 너무 커 나 다른 이에게 작은 사랑 나누었으나 주님 내게도 큰 사랑 베풀어 주셨네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는 안녕제 주의 사랑 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주님 나를 사랑하시사 새 삶을 얻게 하셨네 주님 그 사랑 너무 커 나 다른 이 작은 사랑 나누었으나 주님 내게도 큰 사랑 베풀어 주셨네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는 환영제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는 환영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는 안녕제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는 안녕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나오게 하셨네 이거 이 노래 모르시죠? 네, 이건 개신교에서는 아마 뭐 없을 거예요. 안식일교회 서옥선 씨라고 작곡을 많이 하신 분이 이 노래 작곡을 했는데 참 노래 좋죠. 네. 네. 바로
근심의 구름도 일어나고 강포른 파도가 밀려와도 두려워 낙심하지 않음은 나의 곁에 주 계시니라.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를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의 유전자들은 당신께서 창조하셨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뜻은 가장 고귀한 뜻이며 그 당신의 뜻이야말로
저희들에게는 생명입니다. 주님, 당신의 생명이 담긴 당신의 뜻, 그것은 당신의 품성을 말합니다. 저희들에게 당신의 품성,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당신의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새로운 밝은 빛을 발견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안 변한단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도 없는데 왜 그렇게 변치 않는다 그래요? 아, 어제나 오늘이랑 동일하시고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습니다. 사랑은 끊이지 뭐예요? 아니하며 영어로 하면 Love never fails 그렇게 합니다. 사랑은 사랑하기를 실패하지 아니한다. 예. 사랑은 절대로 실패가 없고 끊이지를 않는다. 중단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했으면 그건 뭐예요? 끝이 없다. 예. 끝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우리 죄인들의 차원에서는 비합리적입니다. 그렇죠? 선택의 자유를 줘서 내가 선택했다면은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내가 뭐요? 책임져야 된다. 그것이 루즈벨이 주장하는 겁니다. 선택의 자유를 줬다면은 일단 선택의 자유를 줬으면은 그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거는 뭐예요? 각자 책임지도록 합시다. 그게 루스벨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루스벨의 주장인 줄 모르고 뭐예요? 그게 맞는 주장인 줄 알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죠. 이 세상 시스템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그래야 돼요. 왜? 죄인들 세상에서 죄인들끼리 할 때는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을 상대할 때는 철저히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 책임지시는 것 자체가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책임 안 진다 그러면 뭐예요? 사랑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경제적 책임은 못 지겠습니다. 예.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네. 사랑은 어쨌든 책임집니다. 네. 무조건적으로 책임집니다. 그 책임에 조건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다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운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으로 한번 봅시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줄줄 외우는 게 있잖아요. 외우지만 한 번도 안 해본 거.
해봤어. 그것도 부분적으로 되긴 되는 모양이지. 사랑의 부분이 있나? 야. 사랑은 오래 참고, 네.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품성을 사도 바울이 기술하는 겁니다. 스테반을 죽일 때까지 사도 바울은 사랑은 뭐요? 참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뭐. 오래 참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은 이미 오래 참아야 될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뭐요? 아는 것입니다. 왜 알아요? 오래 참을 일이 생길 거다. 왜 알아요? 선택의 자유를 줬으니까. 선택의 자유를 줬으니까 이놈이 잘못된 선택을 뭐요? 할 경우에 오래 참아야죠.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았던 사랑이라면 오래 참을 필요 뭐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벌써 오래 참을 각오를 하는 그 사랑은 선택의 자유를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시집 장가 갈 때 딱 각오하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트릿하면 뭐예요? 잘라버린다. 그러면 오래 참을 거 없습니다. 그렇죠? 예. 딱 각오하실 때, 나는 끝까지 사랑한다고 각오했을 때, 예, 내 배우자가, 내 남편이 잘못된 선택을 해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나는 변치 않으리라고 했을 때, 선택의 자유를 주고 변치 않으려고 했을 때 오래 참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빨이 맞아요, 안 맞아요?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뭐예요? 온유하며. 네, 온유하며. 온유하며. 네. 사랑은 온유하며. 저는 저도 상당히 온유해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딱 두 사람한테만 안 되는 거 있죠. 남양호한테 하고 또 다른 사람. 예? 이재숙 씨는 돼요, 제가. 남양호한테 제가 상당히 어떤 이렇게 이렇게 그냥. 문제가 있어요. 네, 문제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제가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무례히 뭐요? 행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아무리 열받아도 뭐요? 예의를 지켜준 대겠죠. 여러분, 이 그 저는 이 아무리 열받아도 무례하지 않기로 제가 작정을 했는데, 예, 야, 그거 쉽지 않아요. 예. 예.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뭐요? 무례가 턱 튀어나오더라고. 제가 야 깨달았어, 야. 참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아무리 무례하게 나와도 뭐예요? 내가 무례히 행치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거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여러분 돌아온 탕자 얘기하시죠. 그렇죠. 돌아온 탕자 얘기.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볼 때 이놈은 재산을 주면 나갈 놈인지 안 나갈 놈인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압니다. 다 키워보니까 알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재산 나눠줘야 안 줘요? 안 줍니다. 왜? 자기의 유익을 구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는 그래도 그 둘째한테 줍니다.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 뭐요? 자, 둘째한테 줘요. 도망갈 줄 알아. 도망갈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도망갔어요. 아버지가 왜?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기다려. 가서 잡아오지 왜 기다립니까? 네,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돈 받아가지고 나가버릴 그런 선택도 인정하는 겁니다. 아, 이게 힘든 거 아닙니까? 네. 그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자기에게 손해요 아니에요? 엄청난 손해죠. 그러나 선택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내 유익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렇죠? 선택의 자유를 줬으면은 내가 손해 보더라도 어떻게요? 그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게 공의야. 그게 공의. 공의로운 사랑, 의로운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그럴 수가 없어요. 죄인의 사랑은 뭐 그래. 죄인의 사랑은 뭐요? 도망가기 전에 너 같은 놈 못 줘. 아버지는 그 둘째에게 예의를 다 갖췄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았습니다. 벌써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것이 내 유익을 구체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외삼촌이 한 분 계신데 천재예요. 그 당시 부산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 톱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서울대학 전체 톱. 그런데 이분은 수학과를 가고 싶은 거야. 수학과. 머리 좋은 사람들 그렇다. 수학 아니면 물리학을 하고 싶어요. 그 진짜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니까 수학, 물리학 해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그게 1960년도인데, 밥 먹고 못 살지요. 그래서 정 타협한다면은 의과대학은 가겠다. 근데 우리 외할아버지는 법과 대학을 가라. 그래서 판검사가 되어라. 상대방 아들의 유익을 생각하지 뭐요? 그래 우리 집안에 판검사도 하나. 누구의 유익이요? 자기 유익인데 아들의 유익이라고 우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비합리적으로 들릴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선택의 자유를 준다. 참 힘듭니다. 제가 뭐 몇 번 한 얘기지만은 저는 선택의 자유를 주고 고생 많이 해봤습니다. 이 선택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막 묵살을 하도록 고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선택의 자유를 지금도 뭐예요? 확고하게 부르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만 봐도 손해본 거 뭐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적으로는 큰 손해를 봤죠. 그러나 내가 선택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참 잘못됐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너무너무나 성숙한 아이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도 뭐예요? 다 진정한 자유선택으로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자유선택으로. 아버지 한 번도 야 얼마 교회 나가라 해본 일이 없어요. 아주 정말 자기들의 자신들의 뭐예요? 순수한 선택의 자유를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기로. 야, 그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3시가 있는데 첫째, 둘째는 하나님 믿기로 했어요. 셋째는 아직. 그런데 셋째도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실증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을 아직 안 믿고 있어도 뭐예요? 자기를 절대 미워하지도 않고 뭐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고 사랑하고 계시는 분의 것을 철저히 배워서 하니까 돌아와야 될 때가 되면 뭐예요? 나는 돌아갈 것이다 이러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게 낫습니까? 우리 온 집안이 믿는 집안인데 안 나갈 수도. 여러분 어느 쪽이 나아요 영적으로? 그 자유, 선택의 자유를 모르면서 예, 교회를 갈 수밖에 뭐예요? 없는 환경에서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예. 저는 그런 것이 제 자신이 워낙 싫었기 때문에 제 자신도 제 아이들에게 그런 면에서 아주 완벽한 선택의 자유를 줬습니다. 와. 그래서 우리 애 중에 한 애가 저한테 하루는 이런 거예요. 아빠, 나 아주 나쁜 선택했다. 그 무슨 선택인데? 야단치면 안 돼? 아빠가 내한테 선택의 자유를 줬는데 왜 다 야단치니? 아, 근데 아빠가 너무 마음 아파할 것 같아. 벌써 가슴이 뭐예요? 철렁해. 그게 무슨 선택인데? 아빠 나 술 먹었어. 이야. 그래. 선택의 자유를 준다고 해놓고 야단칠 수 있어요? 그 잘못된 선택인데? 알아. 빨리 끝나도록 노력할게. 고맙다. 그러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 잘못된 선택이 빨리 어때요? 해결되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걔가 술을 먹든 술을 먹기 시작하니까 더 사랑해줘야 되겠구나. 왜? 죄가 많은 곳에 뭐요? 사랑이 더 필요하니까. 와,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힘들다, 그죠. 한 번 또 우리 딸이, 아빠, 이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번 또, 아빠,
나 귀 뚫기로 선택했어. 요새 귀 뚫는 거예요, 뭐예요? 그 뭐 보통 아닙니까? 요새 귀 뚫는다고 뭐 그렇게 크게 뭐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벌써 몇 년 전이냐면 미국서 벌써 한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귀 뚫겨도 그거 안 됩니다. 미국서도 그거 그 티네이저들 귀 뚫는다는 게 그게 특히 교회 학교에서 특히 누가 이상구 박사 딸이 네. 다 알거든요. 제가 미국인 그 교회에 잘 알려져 있으니까. 이상구 박사 딸이 귀에 이거 뚫었다. 이거 곤란한 얘기요. 이상구 박사 얼굴이 뭐예요? 똥된다니까. 응? 아빠 나 귀 뚫어야 되겠어. 아무래야. 아빠는 원하지 않겠지만은 이거는 내가 한 2주 동안 심사숙고한 선택이야. 이 선택의 자유를 행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아시죠? 그게 좋은 선택이든 뭐예요? 나쁜 선택이든 간에 선택권이 나한테 있다는 그 점은 뭐예요?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네. 그래야 내가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신성불가침인 줄 알았습니다. 제 자신이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이러이러한 선택은 반드시 자식에게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것 가지고 불효다 효다를 따지는 것은 뭐예요? 그건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상당히 불효 자식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게 저는 성경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뭐예요? 상당히 성경적인 사상을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참 저는 어릴 때 그 우리가 1950년도에 그 자라났는데 50년도에 우리가 7살, 8살, 9살, 10살 이런 데인데 그때 뭐 맨날 뭐 무당 와서 굿하고 뭐 동네 굿소리가 끊일 날이 뭐예요? 이 집에 끝나면 저 집에 하고 뭐 그 다음에 맨날 뭐 그리고 뭐 하고 나면 뭐야 대추하고 뭐 약밥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문 밖에다 내놓고 약밥 너무 막 더럽다 싶고 이게 뭐냐 싶고 막 그렇더라고요. 막 제사는 막 죽으라고 지내기 싫고 예수도 안 믿는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래. 그런데 아빠가 허락을 안 해주면은 자기는 못 뚫는다 이거죠. 왜 그때만 해도 18살 아래는 부모의 뭐요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사인을 해줘야 돼요. 아빠 사인.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얘는 지금 길을 뚫어가 여기 하나 타는 것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이거 안 하면 막 이 뭐예요? 좋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에 좋은 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아빠가 사인 안 해줄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을 걔들이 인정은 해줘요. 비차간에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인할 필요 없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사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는 선택 안 하기로 사인 안 하기로 선택했다. 그러면 원망 없습니다. 왜? 원망 없습니다. 왜? 내가 자기의 선택을 방해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뭐예요? 나의 선택을 방해하지 않았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스트레스가 참 없어요. 서로서로 존중해 주니까.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어린 나이에 그때 뭐 14살 뭐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그랬더니 여름 방학이 막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인하자. 너의 선택을 내가 존중해주마. 아빠는 사인하기로 선택했다. 그랬더니 막 고맙대. 그래서 우리가 이 뭐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생활 그 자체가 뭐예요? 설교야. 그게 하나님의 품성을 가르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 괴로워 죽겠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방학이 6월, 7월, 8월 석 달이거든요. 여름 방학이. 이 방학 동안에 무엇가 하나님께 해결해 주겠지. 이걸 귀걸이 달고 학교 가면 이건 나는 뭐예요? 진짜 똥되는 거고.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하면서 제가 좋다. 네 좋은 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 갔어요. 백화점에 그 반지 보석 상이 있어. 거기서 이제 사인하래요. 와, 사인하는데 기분 나쁘대요. 꼭 그때 심정이 뭐냐면 나는 내 딸을 마귀에게 넘겨주더라 그런 기분이야. 기분이 그런 기분. 아, 슬프고. 예. 근데 그 당시에 애들이 엄마도 떠나버리고 웃고 외롭고. 근데 그런 게 이렇게 뭐예요? 위로가 되는 그런 때였어.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제가 사인. 근데 탁 두 여자가 오더니 탁 데려가더니 그 의자 앉히더라고. 여기 높은 의자. 저에게 알코올로 탁 닦더니 이렇게 두 여자가 총을 한 개씩 갖고 오더라고요. 그런 총이에요. 그래서 귓밥을 딱 꽂더니 방아쇠를 당기니까 팍 하더라고요. 와, 그 소리 듣는데 내 가슴이 막 그냥 찔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꽂아 나오는 거예요. 야, 저게 바로 짐승의 표구나. 와, 꼴을 보기가 싫대요.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딱 뚫어가지고 탁 나타나니까 막 이 배신자야 이렇게 싶고 이 아버지를 뭐요? 아버지의 그 위신에 똥칠하는 말이야 이 부조자식이 싶기도 하고 막 세상적인 막 반응이 막 나오는 거야. 기도해야지. 그래서 이제 탁 기도하고 아 근데 말이 하기 싫대. 미워서 말을 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니까 난 묵묵히 운전만 하고 보니까 조용하지 뭐. 말을 붙이기 싫어.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제 손을 꼭 잡더니 아빠 나보고 사랑한다고 좀 그래봐.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그래 이렇게 사랑해. 그랬더니 내가 울면서 고맙대. 네. 그러고 이제 상황 끝났어요. 아 근데 이제 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귀걸이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 매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근데 그 여름에 굉장히 더웠어요. 우리 집에 이제 수영장도 있고 애들이 와서 우리 집에 그때 위마 안에서는 우리가 제일 부자니까 우리 집은 크 집도 크게 지어가지고 뒤에 막 수영장도 다른 집엔 수영장 없어. 우리 집에만 수영장 우리 집에만 벤츠 있고 막 위마 안에서 뭐 위마 형편을 거든 그 사는 사람들 다 가난한데 이제. 아, 애들 다 놀러 오죠 우리 집에 수영하느라고 다. 근데 이게 뚫어 놓으니까 수영을 못 하는 거라.
근데 저한테 와서 아빠 이거 빼버릴까? 빼도 일단은 수용 못해. 괜히 한 것 같아. 뭐 이래서 하더라고.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했어. 그저 하나님이 해결해 줘. 자, 그러다 이 녀석이 한 사흘인가 나아지면 막 너무 수영이 하고 싶어 물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막 염증이 생겨버린 거야. 근데 벌겋게 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소독해주고 빼버리자는 소리 한마디도 제가 안 했어. 그러니까 아빠 이거 빼버릴까? 그래서 제가 빼고 싶을 때 빼. 왜 빼버려 그러면 뭐예요? 안 빼고 싶으니까. 그러니 오래 참아야죠. 빼버려 하는 소리도 참아야지. 예.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예.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얘가 이 잠자리를 이렇게 얘가 잠자리가 좀 이렇게 험해요. 이렇게 자꾸 이리 굴르면서 저리 굴르면서 잔다고. 근데 여기 이제 이상을 끼어놨으니까 이렇게 자기가 뭐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자는 것도 좀 불편해진 거예요. 아빠 잠자리가 안 편해. 그래? 전 이제 기도만 하죠. 아니 빼버리도록. 그래서 한 열흘 갔나요? 이 녀석이 아빠 나 빼버릴 거야. 빼기로 뭐요? 선택했어. 뚫기로 선택하는 것도 선택하고 빼는 것도 뭐요? 자기가 선택해야 그게 올바른 선택입니다. 네. 그래야 자유가 뭔지를 압니다. 그래야 사랑이 뭔지를 뭐요? 알아요. 예. 그래서 얘가 지금 손자를 하나 낳아서 키우는데요. 아, 멋지게 키워. 내가 한 대로 하는 거야. 내가 자기에게 해준 대로 하는 거야. 그 얘가 막 얼마나 손자가 착한지 몰라요. 그래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생한 보람 뭐요? 뭐 이런 거는요, 이런 거는 진짜 제발을 피고 거창한 고생들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저는 고린도전서 3장 이렇게 읽어보면은 실감이가 아시겠어요? 그래. 우리는 사랑이 뭐냐? 그러면 로맨틱하고 달콤하고.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요.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런 게 사랑인 줄 알죠. 근데 성경적으로 하면 그런 거는 뭐예요? 그런 거는 기본이야. 그런 거는 기본이지. 그거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야 뭐 어떤 관계에서는 다 뭐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까지도 못 돼서 이제 그쯤 되면 그게 사랑이라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른 아침에 막 잠에서 깨어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다 잠에서 깨,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사랑이다. 사랑은 뭐냐? 선택의 자유를 주고, 예. 조건 없이 뭐요? 변함 없이, 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오래 참고부터 나오는 거요. 그다음에 사랑은 뭐요? 악한 것을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품성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내시지 뭐요?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삐딱하면 성냅니다. 너희가 나를 경노케 하여 내가 나의 진노를 너희 위에 쏟으리니 너희의 응? 너희가 연병에 걸릴 것이며 그렇죠?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뭐 구약 성경 뭐 제가 한 말 뭐 누차 나옵니다 누차. 하나님은 성내지 아니하십니다. 왜 성내지 아니한다 그러냐 하면은 성날 일이 있을 줄 뭐요? 아니까 성내지 아니합니다. 악한 것을 뭐요? 악한 것을 생각죠. 악한 것을 생각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자주 악한 것을 생각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모르겠어요. 또 맨날 선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결혼했어요, 독신이에요. 독신이요. 그러면 이해할 만도 해요.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건 뭡니까? 잘못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다 때려쳤을까? 이 관계를 뭐요? 끊어버릴까? 악하다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기를 뭐요? 중단할까? 그거를 생각. 용서하기를 포기할까? 물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공의가 아닌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들의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해요? 제한하는 것이 내가 기쁘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이 진리, 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지금 아무리 이 상태가 이렇게 악화돼서 도저히 희망이 없을 것 같이 보여도 뭐요? 잘 될 수 있다고 믿으며 잘 될 수 있기를 뭐요? 바라며. 어떤 사람들은요, 전혀 이거를 잘 못합니다. 조금만 일이 잘못되어 가면 뭐요? 안 된다, 이거야! 이 일이 잘 될 거라고 뭐요? 아닙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야. 조그만 결점이 나타나면은, 이거 봐라! 그러므로 뭐요? 안 된다. 그거는 믿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믿지 않아. 그 다음에 그것은 잘 되기를 바라진도 뭐요?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됩니다. 잘 되는 걸 바라지 않고 잘 된다고 믿지도 않아요. 우리가 믿지 않고 바라지 않으면 그거는 틀림없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태가 이렇게 악화되어 있어도 잘 될 수 뭐요?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되기를 뭐요? 바라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아이고만 너는 내가 보니까 넌 뭐요? 잘 되기 걸렸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나가서 네 마음대로 뭐 거지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만요. 나도 너한테 다시 바라는 것도 뭐요? 없다. 비참한 거죠. 사랑이 없어지면 믿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참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에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뭐요? 처리해버려. 그래서 참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은 달콤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장 상대방을 뭐요? 상대방을 용납하기 힘들 때 내가 참고 앞으로 더 잘 뭐요? 될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바라면서 성내지 아니하고 물의 행치 뭐요? 아니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달콤하다. 천만의 말씀. 사랑은 뭐요? 괴롭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달콤함은 괴로움 속에서 맛보는 달콤함이 믿는 사람의 달콤함입니다. 안 괴로울 수가 없어요. 저는 괴로움이 있으면은 혼자 산책을 갑니다. 다른 사람도 안 갑니다. 가서 그 괴로움 속에 있는 달콤함을 하나님과 함께 나눕니다. 기도하고 참 내 앞길 험악하여도 뭐요?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를 부르고 그 찬송을 하고 다 기도하고 내려오면 분노는 사라지고 내가 다시 뭐요? 믿으며 바라고 악한 것을 뭐요?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하면은 마 뭐요? 정리해버릴까? 관둬버릴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뭐가 되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에너지가 떨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생명이 없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다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하고 나면요 그래 이게 진리야 모든 것을 바라며 그렇죠 모든 것을 믿으며 하나님 다시 진리를 상기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물의 행치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선택의 자유를 마음껏 주면서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 여러분의 유전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예, 이럴 때. 예. 그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SOD 유전자를 작동시켜서 그 활성산소를 물과 뭐요? 산소로 변화시켜서 전화 위복을 시켜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예. 참 그래서 이 달콤해서 달콤한 게 아니라 괴로워도 어때요? 달콤한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든 불행하든 어렵든 쉽든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동행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지 무슨 일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얘가 귀걸이를 어떻게 해요? 탁 뺐을 때, 아빠, 그 어떤 때는 잘못된 선택이 너무 하고 싶고, 근데 자기는 처음부터 그거를 하는 걸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그 선택을 했는데 아빠 참 그래서 저보고 뭐라고 묻게요? 그 귀걸이를 빼면서 뭐라고 묻게? 아빠가 혹시 기도한 거 아니야? 그럼 제가 뭐라 그럴게요? 물론이지. 그러면서 빼면서 아빠가 나보고 빼라 그러지 않아서 고마워. 그러면서 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참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지만은 그런 달콤함을 정말 달콤함을 예, 그리스도의 품성의 달콤함을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을 뭐요 그런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눈에 좀 더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실전에서 주어진 상황 안에서 기도하면서 체험하셔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노래 한번 부를까요? 셋 하나 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박사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신 저희들의 아버지, 당신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차이가 커서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이라고 할 때 참으로 당신의 영광, 당신의 그 품성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랑의 참으로 달콤함을 우리가 맛보아야 됩니다. 정말 꿀같이 달콤한 당신의 사랑.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서로서로 이해하고 서로서로 잘 맞아서 그때 달콤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당신의 그 능력을 받지 않고는 정말 당신의 품성대로 우리가 해보겠다고 참으로 기도하며 정말 자꾸만 내가 무례히 행하고 싶고 성내고 싶고 더 이상 참기가 싫어지고 나의 유익을 구하고 싶을 때마다 그것과 투쟁하면서 결국은 당신과 함께 승리하는 그 승리의 달콤함을 우리는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생활 속에 들어오셔서 그 사랑에, 그 당신의 사랑에 달콤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당신의 말씀 속에 있는 그 품성이 우리의 품성으로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 감동적이죠? 네. 우리 세상 어디에 가도 이런 사랑의 차원을 배우는 곳이 저는 만나질 못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럴 때 이 뉴스타트 센터에서 이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하고 정말 보람 있습니다. 자부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이 진실한 사랑을 요 조금에 있는 사람만 나눌 수 있다는 것만 참 안타까워요. 물론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이 사랑의 진리를 배우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사랑의 진리가 세상에 더 많이 퍼질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나눔에 잠깐 이 사랑의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런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쭉 한 다섯 조로 나눠서 그렇게 제 이름을 불러드릴 테니까 장소는 저 끝에 한 그룹, 요 앞에 한 그룹, 그리고 여기 이렇게 요 의자를 이렇게 동그랗게 앉히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한 그룹, 여기 한 그룹, 여기 한 그룹, 이렇게 해서 다섯 그룹으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르는 순서대로 저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한번 앉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러드린 다음에 그 조장을 불러드리겠습니다. 1조 김수연.